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현재 세계 1등 제품 기업 등 세계 인류 제품 기업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.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. 제조업은 우리 GDP의 30%를 차지하고 수출의 90%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. 혁신성장의 핵심인 R&D와 특허도 80%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. 지역에 거점을 둔 전통 제조업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.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전략 네 가지를 마련했습니다.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, 기술, 금융, 조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.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.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. 혁신 제품의 경우 수의 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 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 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입니다. 제조업 4강, 국민소득 4만 불,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갑시다.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